자, 확대된 모습을 좀 보여주죠. 자,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 얼굴은 거의 안 찍는 편인데, 굳이 뭐 잘나지도 않은 얼굴을.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탱이에 벌을 쏘여봤네요. 아주 큰 대왕벌. 말벌보다도 더큰 그런 벌이 있나 싶을 정도로. 어릴 때한 7살 때 땅벌에 한번 머리통에 한번 쏘인 다음에 한 번도 쏘인 적이 없습니다. 이것도 좀 기록이 한번 남기고 싶어서. 이쪽 눈에 아침에 오늘 한 8시 반에 쏘여가지고 8시 한 10분 정도 쏘였겠네요. 그래서 한 20분에 쏘였네. 쏘이자마자 생각난 게, 어디 병원을 가야 되지? 해서 동네 의원 가자니까 뭐 별다른 그냥 안티프라민이나 발라줄 것 같아서 일단 전문가를 좀 불러보자 해서 119에다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제 사무실로 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. 근데 운전을 하는데도 되게 이쪽이 막잘안 보이려고 해서 눈물이 막 흐르고 해서 겨우 한쪽 눈 이렇게 집중해서 운전을 해서 잘못하면 돼도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이동 중에 119에 전화를 해서 연락 와라 해서 바로 그 신타진의 보훈병원으로 가더라고요. 거기서 와서 약물 주사를 맞으면은 부기가 많이 빠진다. 그래서 바로 약물 주사 맞고 또 링게를 맞아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. 링겔. 그래서 냉찜질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안 그러면 퉁퉁 벗을 텐데 약물로 어떤 호르몬 주사 같은 걸 맞아서 그나마 이렇게 좀 붓다가 마른 거죠. 아침마다 조경을 하는데 숲에 벌집이 있었나 봐요. 큰 벌집이. 그래서 처음에 팔뚝을 한번 딱 쏘더라고.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서 또 한 30분 정도 활 쏘다가 마지막에 활 쏘는 거 마무리하고서 다시 이제 개나리를 뱉는데 딱 쏘더라고. 딱 치면서 전지가위로 또 여기를 쳐서 또 여기가 또좀 이따 좀 많이 찢어졌다고 간호사가 또 꼬매야 될 거라고 하네. 딱 손가락 딱 관절에 딱 잘렸나 봐가지고서 꼬매는 게안 그러면 계속 아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또 전문가 말 들어야죠 계속. 근데 지금도 좀 얼얼한데요. 조심해야겠다. 이게 갇혀온 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해마다 창원에 벌초를 하러 가는데 벌초 갈 때마다 불안불안한 게 산소 주위에 벌에 쏘이면 어떨까. 다른 데는 쏘이면 그냥 아예 하고 그냥 물나면 문제없는데 눈에 쏘이면은 진짜 지금처럼 지금은 그나마 쏘이자마자 한 30분에 응급처치를 해서 되지만 거기서 외지에서 쏘인다고 하면 참 답이 없겠다. 그래서 눈이 보배라고 하죠. 그래서 좀벌 쏘였을 때 특히 눈에 쏘였을 때좀 미안하더라도 119에 불러서 가까운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